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해석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 파라메터 수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바로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 매우 간단한 구조를 위해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서 다이폴 안테나 하나를 불러왔습니다. 양 옆에 두 개의 도체, 그리고 한 가운데 디스크리트 포트, 그리고 X, Y, Z축 모두 오픈 바운더리로 설정되어 있는 매우 간단한 구조입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파라멘터 리스트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람다라는 임의의 문자를 설정해 주었고 그 람다를 상수는 10 값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함수들 R, L2, 그리고 D 이런 함수들 또한 모두 람다를 기반으로 이렇게 파라미터 리스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정이 가능하시고 와이어의 라디우스, 다이폴, 그리고 디스크리트 엘리먼트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마이너스 L2, 그리고 L2, 그리고 이쪽엔 R, 이쪽엔 D,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직접 내비게이션 트리의 컴포넌트 그리고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람다 항목을 이용하여 어떻게 파라미터 수입을 사용하게 되는지 간단한 구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미터 수입을 누르시고 새로운 시퀀스를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new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람다만 상수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람다 값을 얼마만큼 변할지 물어보는 겁니다. 타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 2, 3, 4 이렇게 리니어한 수입으로 세팅하는 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부터 50까지 6가지 스텝으로 이 람다의 값을 변환시켜 가면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자, OK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항상 파라미터 수입을 돌리시기 전에 우측 상단에 있는 체크 항목을 눌러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체크 항목을 한번 눌러서 어떠한 변수로만큼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수에 따라서 구조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체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10부터 50까지 6단계에 거쳐 다이폴 안테나의 길이와 폭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통해서 구조의 변화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여기서 바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파라미터 수입에서 여러분들이 세팅한 값들을 하나씩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해석이 모두 끝났습니다. 좌측 내비게이션 트리에서 원디리절트 S 파라미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조건 람다가 10일 경우,
두 번째 람다가 18일 경우 26, 34, 42, 50 이렇게 조건들을 시프트를 이용하여 모두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설정된 파라미터 람다의 값이 이동하면서 S 파라미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렇게 S 파라미터를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와 함께 파라미터 수입과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선은 S 파라미터를 조금 더 빠르게 수입해 가면서 볼수 있는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모델을 개발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반드시 익숙하게 익히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파라미터 수입 같은 경우 옵션 기능은 별도의 강의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